YG의 개국궁 신하고 손백금 신하고 볼 수가 있죠. 맞아요. 첫 번째 연습생을 하게 된 이유가 양현석 씨의 속을 뭐 뒤집어 놔서 연습생을 하게 됐다고요. 제가 양현석 씨를 처음 뵌 게 네. 그때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. 와 있을 때. 갑자기 문민정부. 갑자기 문민정부. 그러니까 저는 이제 YG의 이제 그 흥망성쇠라고 하는데 흥을 받는 흥을. 쇠락하다가 이제 흥을 보는 YG의 과정을 망해서 성을 받고 제가 알기로는 힘들 때 YG 잔고에 진짜 한 300만 원밖에 없었대. 맞아요, 월급 맞아요, 줘야 되는데 나 그 시기에 내 그림 들어. 킵식스. 킵식스가 있었어. 회사 분위기가 너무너무나 암울했었고 그때 이제 첫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떨어졌죠. 그때 곡을 항상 취향을 제가 알았으면 막 힙합이나 R&B 같은 걸 불렀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클론의 쿵따르 샤바라를 그리고 양현석 씨가 이런 거 말씀 양현석 씨가 클론 형님들이랑 별로 안 친하세요.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안 맞아. 야, 저런 분들 다 하네. 별로 친하지는 않으세요. 근데 이제 그런 노래를 불렀으니 붙었을 리가 없죠. 내가 여기서 매달리지 못하면은 난 평생 이제 못하겠다. 예, 평생 가수가 이제 못하겠다 싶은 마음에 양현석 씨 이제 호출기 번호를 그때 이제 알아내서. 그때만 해도 이제 메시지를 10개 이상 남기면은 주인이 직접 이게 아, 사상을 지워야지만 지워야 돼. 메시지를 받을 수 있죠. 그렇죠, 그렇죠. 10개가 다 채워질 때까지 거기다 제가 이제 노래를 다 항상 녹음을 시키는 거예요. 대단하다. 그러니까 나중에 죽인다. 맞아요. 그래. 예. 얘 때문에 지금 메시지를 못 받고. 그렇죠. 너 때문에 이제 업무가 이제 진행이 안 되시니까 화가 나셔갖고 너 한번 와봐라. 너 와봐.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자꾸 간 막 이제 컴백홈 살짝 표절한 노래 약간 컴백홈 오마주. 네, 오마주였죠. 그래서 그때 양현석 씨께서 이제 그걸 봐주시고 아 이놈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내가 너 가수 시킬 마음은 없고 나와서 그냥 청소나 좀. 해보라고 해서 열심히 나가게 된 거죠. 손배경 씨가 이제 YG의 사모님이죠. 이은주 씨와 함께 무가담. 네. 프라임하고 해서. 그래서 두 사람의 비밀 연애를 본인만 눈치 못 채서 맞아요. 연애 무식자 취급을 받았다. 저 빼곤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. 같은 멤버 오진환 씨도 야 너 은주 앞에서도 자꾸 현석이 형 막 이상하게 하는데 너 말 조심하라고 입 조심하라고. 아.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. 저는 정말 그런 거를 믿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. 네. 왜 믿고 싶지 않았어요? 좋아했어요? 아 절대 그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. 저는 무가당 활동하면서 저희가 이제 행사를 이제 많이 하는데 지방 놀러 가면은 이제 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기니까 근데 제가 유독 이은주 씨 앞에서 양현석 씨에 대한 약간 험담을 네 험담을 심각하게는 안 하고 그냥 좀 약간 가볍게 웃음적으로 웃음거리로 좀 많이 네, 승화시킨다고 해서 그래도 저는 이은주 씨가 제 이야기를 가서 그대로 전달했다고 생각 안 해요.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험담을 심각하게 했다기보다는 양현석 씨 뭐 발냄새가 나는데 뭐 청국장이 썩어도 이런 냄새는 안 나더라고 그런 식의 어떤 그 정도면 뭐 거의 사람 죽인 거야 지금 아니 그냥 거의 신곡에 가까운데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YG가 아닌 걸 수도 있어요.